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네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. 오늘도 마린이 휴지의 험난한 야생 생존기 지금부터 들어갑니다. 렛츠 고. 자, 지난번에 제가 드디어 가이아를 획득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가이아도 좀 많이 캐고 세이브 파일이 날아갔습니다. 그래서 지난 3화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. 어찌됐든 오늘 드디어 다이아를 획득했으니까 마인크래프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? 바로 다이아 곡괭이 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아, 물론 저는 이미 써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이아 만드는 거 자체가 참 행복해요. 여기다가 이렇게 탁 탁. 오, 이제 고생 끝, 행복 시작이다. 자, 좋았어. 다이아 곡괭이도 만들었고요. 템 정리 좀 합시다. 철광석을 좀 많이 얻어놔가지고 철도 좀 굽고요. 조약돌도 필요한가요, 여러분들 많이? 일단 혹시 몰라서 많이들 많이 챙기고 있긴 한데. 오케이, 자 그렇다면은 다이아 좀 더 캐보러 갈게요. 이게 또 제가 다이아 많이 캐는 방법도 또 터득을 했거든요. 그렇지, 딱 여기였어요. Y좌표가 7이랑 12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한번 파보겠습니다. 제가 또 다이아 좀 잘 캐는 방법 공부 좀 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일단 일자로 파는 게 예, 제일 좋다고 합니다. 어두워질 때쯤에 여기다가 하나 더 박아주고 이런 식으로. 자, 일단 다이아 맛 좀 한번 보겠습니다. 확실히 그리고 다이아 곡괭이가 진짜 좋더만. 내구도가 오! 안 달아. 그리고 이게 또 파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, 여러분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저에게는 이 물 양동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쫙 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 꺼지죠. 한번 다이아가 나온 구간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.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다이아 세트 다 만들려고 하면은 다이아가 총 29개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겁나 많이 캐야 돼. 그러다 보니까 오, 그렇지! 바로 발견! 이거죠, 이 맛에 진짜 다이아 캡니다, 여러분. 야, 이번에도 몇 개요, 이거? 똥똥. 설마 뒤에도? 아, 까비. 뒤에는 없네. 그래도 캐주고 캐주고 나이스. 아주 좋아. 훌륭해요. 벌써 다이아 몇 개야? 4개 또 먹었고요. 오, 금까지? 여기 완전 노다지였네. 가지식 광 캐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큰 나무대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세 칸씩 가지를 뻗쳐나가면서 다이아를 캐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좀 효율적이래요. 확실히 이 마인크래프트가 예, 파밍의 재미를 좀 깨닫게 해줬어요, 저를. 원래 저 파밍하는 거 겁나 싫어하거든요. 오, 시간이 아주 술술 가더라고요. 자,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여기서 물을 끼얹으면은 오, 이거 있잖아요. 이게 흑요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완전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. 용암에다가 물을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흑요석으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지옥의 문, 지옥 처음문을 만드는 재료라고 합니다. 이거는 또 다이아로밖에 못 캔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일단은 다이아 곡괭이가 거의 다 내구도 달 때까지 한번 까봤는데요. 그 이후로 한 개도 못 얻었습니다. 이게 진짜 확률이 낮긴 해. 아, 언제 29개 모으지? 이거 다이아 풀세트 맞추는 게 장난이 아니군요. 어찌됐든 다이아 얻은 거 다 넣어놓을게요. 아, 그래도 다이아 6개 든든해요. 철광석도 49개나 캤고요. 철은 많다 이제. 무려 금광석도 44개? 이거 일단 다 구웁시다. 그리고 이게 여기가 밝아야지 몬스터가 스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, 시청자분들께서 또. 그리고 드디어 저번에 만들었던 예, 농작물들이 다 자라났네요. 오, 야, 수박도 나오고. 자, 일단은 밀부터 한번 캐봅시다. 나나나나나나. 수박까지. 여미 여미. 보니까 제가 약간 잘못 찍은 것 같더라고요. 농사 같은 경우에는 9칸 정도가 좋대요. 자, 밭을 조금 다시 한번 가꿔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다가 덮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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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가운데다가 물을 해주는 게 좋대요. 예, 이러면 알아서 쫙 퍼져나간다고 하는데 밀농사를 쫙 짓는 거지. 진짜 농부된 것 같아 나. 제가 직접 농사한 첫 수박이거든요. 한번 맛 좀 볼게요. 냠냠냠냠냠. 오우, 야, 시원하네. 냠냠냠냠냠. 근데 역시 허기는 돼지고기나 이런 게 짱이긴 해. 배고플 때 시원하게 한 사발이 해야겠습니다. 오케이, 완벽해 완벽해.
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놔야 몬스터가 안 온다고 했거든요. 좋았어. 그 다음에 여기다 울타리 딱 쳐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완벽해. 하나 둘 셋. 그 다음에 여기도 띵 둘러주고 요요요요요. 좋아. 이것까지 둘러주니까 이 느낌 확실히 나네. 완성. 휴지의 첫 번째 밀농사장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자라날 거예요, 알아서. 자, 그리고 이제 밀도 얻었겠다. 이 밀로 동물들을 꼬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오늘은 또 동물 농장도 만들어 보자고요. 이제 슬슬 발전하는 느낌이 싹 드는구만. 어때? 구미가 좀 당겨? 야, 이거 밀 하나 들고 있으니까 이 동네 동물 인싸 돼버렸네, 내가. 어, 한 마리 어디 갔어, 근데? 얼로와, 얼로와, 얼로와. 얘 또 여기 빠졌어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쭈쭈쭈쭈쭈. 오케이. 먹여주면은 좋아한다 좋아한다. 일로와. 어? What? 오! 뭐야? 송아지가 태어났다. 갑자기 한 가족이었다가 세 가족이 되어버린 소떼. 자, 일로와 일로와. 쭈쭈쭈. 그리고 우리 집으로 데려갑시다. 야, 밀이 대박이네 이거. 좋아, 이제 식량 걱정은 없겠어요. 자, 동물농장은 요쯤에다 지읍시다. 이거는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요 앞에다가. 뭐야, 조금만 기다려. 집 금방 만들어줄게. 이렇게 나머지 애들 데리고 옵시다. 어디 갔어 얘네들. 야,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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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거기 거기 거 위험해 위험해. 그 가는 거 아니야. 어, 너희들의 집은 앞으로 여기야. 아, 아주 뭐 환장하는구만.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어야 돼. 알았지? 이뤘어. 농장도 완성되었습니다. 자자자,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동물들 다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? 빠이? 야, 너네 밀 안 먹냐? 어, 씨앗. 그렇지, 씨앗에 환장한다고? 안녕? 일로 와봐. 좋아, 이번에는 닭이다. 자, 천천히 천천히. 옳지. 한 칸씩 올라오세요. 우리 또 치킨인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천국 같은 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재곤들 잘 따라올 수 있도록. 어르시고 어르시고. 잠깐만, 좀비 좀비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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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빨리 와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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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이, 잠깐만. 얘부터 일단 잡을게요. 일로와. 어디 우리 치킨이들 잡으려고. 자, 들어가 들어가. 오, 됐다 됐다. 아, 겨우 데리고 왔네. 치킨, 아, 치킨. 자, 계란. 오, 귀요미 치킨이도 한 마리. 무한으로 즐깁니다. 명륜 진사갈비 각이에요. 어, 한 마리 더 나왔네. 굿 굿 굿. 크리퍼 크리퍼. 거기 아니야. 쟤 뭐야? 왜 저기 들어갔어? 아! 야야야야, 집착하게 집착하게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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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안돼!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나와. 아, 이거 크리퍼 올라가네? 좋아, 저의 이제 본진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. 그 다음 양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아, 돼지는 또 당근이요? 오, 뭐야 뭐야 뭐야. 누구세요? 자, 지금 지나가는 상인인 것 같은데. 오, 에메랄드 거품산호 블록으로 열대어가 담긴 양동이. 나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말이 조금 마음에 드는가. 응? 이거 타고 싶은데. 야야, 이거 나 이거 좀 탈래. 이 말은 안 파나요? 이거 라마인가? 이거 안 팔아 이거? 오케이. 자, 돼지 한 마리. 오, 뭔가 숫자가 늘었어. 대가족이 돼버렸는데? 좋아 좋아. 살들이 아주 통통 오르고 있어. 아, 정신 나간 크리퍼 저거 진짜. 아, 집 다 박살났네. 야야야야야야야야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진정해 진정해. 릴렉스 친구들. 잠깐만, 자, 또 왔다 또 왔다 저거. 이거부터 쳐주려고. 아이씨. 잡았어? 쟤 뭐야? 제가 그 엔더맨인가 뭐지가 걔야? 오? 오? 야야, 지금 대가족 지금 탈출했어요. 난리 났어. 아이고,
야, 무섭게 왜 이래? 아, 어떻게 해야 되냐? 크리퍼 근처에 좀 안 오게 할 수 없나? 일단 보수공사부터 좀 해야 되거든요? 이거 어떡하냐? 다 들어와! 너네 양 대신에 일단 여기 좀 쓸 거야! 들어와! 들어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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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들어와. 집이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 됐구나. 아, 크리퍼. 크리퍼. 아, 진짜 적당히 해! 나중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크리퍼 멸종작전 실시하겠습니다. 아, 소장사 망해버렸어. 아, 나가지마. 어우. 자, 일단은 여기 물 채워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흑요석 그거 찾으러 갑시다. 제발 깨져라. 깨지는 거 맞아? 오케이. 됐다. 이거 보니까 용암이 꽤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. 물을 살 부으면은 촥 뿌려지면서 전부 다 흑요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. 이렇게! 나이스!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마음껏 캐주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일단 네 줄을 깔으려고 했거든요? 세 개.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어가지고 하던데. 이쪽에다가 설치. 이렇게. 이거 아닌데? 더 필요한 거 설마? 아, 이거 다섯 줄로 해야 되네. 아, 이거 모자르잖아. 아, 두 번 일하는 거 극혐이네. 자, 여기 물량농에 한번 뿌려볼게요. 조조조조. 오호. 이런 식으로. 여기다 한 번 더. 두두두두. 오! 하하하, 짱 따먹게 하는 것 같아. 기분 좋네, 이거. 더. 자, 이제 흑요석은 넘쳐 흐릅니다. 됐어! 그렇지, 이 모양이지. 그 다음에, 지옥 문 이제 완성이 됐는데? 나와라! 지옥 포탈! 뭐야? 아이, 뭘 또 안 한 거지? 자, 저 지옥문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라이터가 필요한데 라이터의 재료가 부싯돌하고 철기가 필요하거든요? 부싯돌은 또 자갈에서 나온대요. 자갈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? 자갈. 그리고 자갈 같은 경우에는 삽으로 퍼야지 잘 퍼진다고 하니까 삽도 하나 가져갑시다. 아닌데? 이건 무슨 돌이야? 어? 자갈! 이거구나! 맞네, 이거네! 오케이, 여기에서 10% 확률로 나온다거든요? 오케이! 바로 나왔다! 그렇지. 자갈이 여기 있었네. 아, 이 소리가 자갈이구나? 자, 일단은 최대한 좀 만지면 캐 갑시다. 라이터, 부싯돌과 부시. 이게 와우. 라이터죠? 굿! 이거를, 이제, 어우, 깜짝이야.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지옥문에다가 딱 건들면은 드디어 열려라! 지옥의 문! 하! 와우! 잠깐만! 집 불났어! 집! 야! 안 돼! 어! 어! 아! 잠깐만! 아야야, 이거 왜 저래? 집. 아이고, 불난다, 불났어. 불. 집 불난다, 다 탄다. 다 타! 진짜. 아! 으야! 안 돼! 제발. 이거 건들지 마. 메이데이 앰뷸런스. 안 돼, 내 집. 아. 진짜 지옥문은 따로 있었네?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레전드 찍냐? 지옥 탐험은요, 다음 시간에 가죠.
지금 뭐 지옥이고 나발이고 여기 지옥부터 좀 수습 좀 해야겠어요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